습하고 더워지면서 전염성 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들 사이에 부쩍 늘고 있는데 물놀이가 시작되는 계절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안과. 눈이 따갑고 눈물 나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7살 태환이도 주말 물놀이를 다녀온 뒤 눈이 가려워 병원을 찾았습니다. 워터파크 놀러 다녀온 후에 눈을 자꾸 비비고 눈이 충혈이 되니까 눈병이 아닌가 싶어서 오게 됐어요.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유행성 결막염이 덥고 습한 여름철을 맞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유행성 결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00명당 17.2명으로 전주보다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 곳곳에 설치된 바닥 분수도 눈병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달리 별도의 정화 과정 없이 물이 계속 순환되고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이제 불순물의 유입이 조금 많은 편이고 또 일단 이용자들이 많고 그 물이 이제 눈에 들어갔을 경우 세균에 의해서 감염성 결막염이 생길 수 있고 전염성 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놀이 후에는 꼭 눈을 식염수로 헹구고 최대한 눈을 비비는 것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전염력이 강한 만큼 가족 중 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2주 정도는 세면 도구를 따로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